제20대 울산상위 일반 의원과 특별 의원이 역대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상위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과열되면서 투표권을 가진 상위 의원들을 서로 많이 확보하려는 회장 후보자들 간의 경쟁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상위 선관위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원 등록 회원사들을 선거 없이 선정하기로 했지만 끝내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의원 선거가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0대 울산상위 회장 선거를 두고 지역 상공계의 갈등과 분열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상위 선관위가 현 회장단과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원을 선거 없이 조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상위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의원 등록 회원사를 자체 심사한 후 탈락 업체들을 상대로 자진 사퇴서를 제출받기로 했지만 일부에서 반발해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3명의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예정 후보자들이 일찍부터 선거전에 돌입해 과열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국 울산상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의원까지 선거로 뽑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의원 선거로 인한 지역 상공계의 갈등과 분열이 현실화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 상공에서 회장 선거는 사실 너무 과열된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후보자들이 또 이해득실이 따라가지고 이거 합의된 상황도 번복이 되는 이런 상황은 참 저희 상공인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더큰 문제는 울산상위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대기업 회원사들이 일반 의원 선거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회비가 크게 감소해 울산상위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도 맞을 수 있습니다. 울산상위 전체 회원업체 470여 개 가운데 연간 5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해 세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업체는 250개 회원업체로 절반이 넘는 상황.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예정 후보자들이 당락을 진 이들 회원업체를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